안녕하세요. 저는 다른백년 사무국장 박형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다른백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첫 순서는 저희 우선 그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그 이사장, 다른백년 이사장이신 이래경 이사장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다른백년 이사장 이내기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시청하신 분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들어오 계신데 예정된 시간이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백년은 2016년 촛불 시민들의 함성이 광장에서 울려 퍼지기 4개월 전에 출발했습니다. 아마 오비락처럼 출발했는데 저희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공론화하고 이를 시대적 담론으로 삼아서 당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어서 한국 사회가 극히 혼란하고 좌표를 잃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의 방향이 되는 시대적 좌표를 제시하는 것을 활동의 목표로 삼아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는 한 5가지 주요한 뭐라 그럴까요?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전횡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재조명하는 일. 두 번째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존의 분단 체제 혹은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는 담론에서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고 뭐랄까 인정하는 그런 양국 체제의 출범을 통해서 민주주의적 역사를 복원하자 하는. 양국 체제를 통한 민족 역사의 복원. 세 번째는 19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정당 중심의 대의정 민주주의가 형식적이고 기득권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자면 국민들이 기존의 법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법규를 발안하고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입법제, 시민들의를 제기했고, 네 번째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모든 이들이 참여하고, 모든 이들을 위하고, 모든 이들이 중심이 된 사회경제적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경제론을 네 번째로 제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기후 온난화와 현금의 팬데믹이 보여주듯이 지구의 위기, 모든 생명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은정 이사님을 중심으로 지난 한 1, 2년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는 물론 과학기술이 일부 제기하는 해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두분 교수님, 정도나 김홍기 교수님한테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고자 하고요. 또 생태문명 전환 프로젝트 한국 담당자로서 수년간 고생해 오신 우리 한인정 이사님, 한인정 박사님한테도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5년을 넘기는 다른 100년도 역시 더욱 분발하고 혁신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사회를 보실 이병헌 이사님, 현재
원광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긴 호흡의 역사적 시각과 폭넓은 국제적 관점으로 다른 백년 2.0을 만들고 끌고 나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그럼 이병환 이사님을 소개하는 걸로 제 인사말을 끝내면서 이병환 이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환입니다. 다른 백년 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게 된걸 다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집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커다란 전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화면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게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 다양한 형태의 교체를 얘기하는 담론들이 분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작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하는 정략적인 담론이 아니라 100년의 호흡으로 긴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오늘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원래는 작년에 다른 100년에서 생태문명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고요. 이게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세 분의 선생님이 원래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5주년 기념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태무명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엮고 이렇게 다른 백년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한윤정 이사님의 발제를 가장 먼저 청해 듣고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윤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윤정입니다. 우선은 다른 백년 5주년 축하드리고요. 이래경 이사장님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의제를 다른 백년의 주요한 의제로 채택해서 변함없이 수년 동안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 담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덕분에 책도 출간이 되게 됐고 또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같이 발표해 주시는 한신대 정건화 교수님 동료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주셨었고, 또 김홍기 교수님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취지에 같이 공감하시고, 지구와 사람 강금실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단체 중심으로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동료이십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15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생태 문명의 철학과 문화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제가 환경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미흡하지만 그런 글을 한 3년 전에 쓴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상황이라든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결합시켜서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2021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1992년에 리우 회담이죠. 그때부터 이런 기후위기와 생태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생겨났는데 그 후로 이제 30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봤을 때 올해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60년 중에서 3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도 많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그런 심정도 많이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각들에 대한 반감도 또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50년에 지구 면적의 35% 그리고 전체 인간이 거주하는 면적에선 55%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런 좀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담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다 느끼다시피 뭔가 조금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신기후 체제가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뭐 ESG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한편으로는 현재도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담론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ESG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수많은 인덱스와 이렇게 수치들로 계량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정부에서 시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해봤을 때 ESG가 가장 잘 되는 기업이 포스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포스코는 한국의 탄소 배출 1위 기업이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되게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조금 희망적이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될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나 새로운 장기적인 사회 계약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전환 논의가 아까 이제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탄소 배출 기업들이 이 담론을 주도하는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탄소 절감, 에너지 전환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대처에 대해서 불신과 불안이 있고요. 특히 정부만 보더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가는 방면에 어떤 이제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의 대처는 그걸 이제 따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 이제 불연속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고 또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대통령 한 분의 인식에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생태 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원으로 해서 기술 모더니즘, 에코 마르크시즘,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편의상 이름을 지금 이제 물론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붙여봤습니다. 기술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그 혁신과 어떤 과학기술로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사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 마르크시즘 하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린 뉴딜의 그 배경이 되는 생각들이기도 하고, 전환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거.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좀더 근본적으로 사유하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정교하고 난해한 학술 담론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다가가서 사실 가치나 철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문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전문가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실천하는 분들도 나의 실천이 이큰 전환과 어떻게 연결될 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의 인식이나 어떤 바람에 비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고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7개를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결정이 됐는데 그걸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 단체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특히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사유를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또 세대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와 전환운동에 자원이 많았으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실천과 구조적 문제 사이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결정하는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진 파워 엘리트 계층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탈탄소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이 아닌 새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좀 그리기 어려운 사회학적 상상력과 미래 청사진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방법을 찾아 나갈지가 흔히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지금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환경 인문학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생각과 가치를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몇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진 문제는 한두 가지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체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사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가치, 녹색 가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장주의나 권위주의, 경제주의에서 탈피하자, 소유 지향에서 관계 지향으로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그것들을 저희가 진정으로 추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일상적인 담론에서 교육에서 저희의 어떤 선택에서 이런 가치들을 깔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돌아봤을 때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그 가치관이 저희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담론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회 지도층의 인식 변화가 역시나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시민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해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정치, 뭐 행정, 그다음에 재계 이런 쪽에서 시민의 의식을 못 따라오고 있는 사정이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이나 지금 시스템에 대한 변화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어떤 희생과 또
이런 것들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촉구를 해야 하지만 굉장히 아까 이제 그 시민 저희 촛불 시민 혁명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제2의 촛불 시민들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레타 툰베리 이후에 청소년들 청년들, 20대, 10대, 20대들은 굉장히 이거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한편에서는 기후 우울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저항을 하는 데 비해서 기성세대는 여전히 그거를 그냥 아 애들이 그냥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변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문화와 삶의 회복이라는 말을 이제 써봤는데, 저희가 이제 물질주의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생활 자체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비물질적인 것들,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뭐 GMP를 행복 지표로 바꾸는 운동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더 이렇게 그 감성으로서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 정착돼야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과 결정들이 쉽게 수용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그다음에 예술가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생활자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소비자가 아니고 생활자, 생활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인문학이라는 이제 원래 주제로 좀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생각, 그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문학의 역할이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기후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자연과 비인간 존재, 그리고 인간 세계 안에서도 이제 계급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아주 첨예한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런 가치를 꺼내야 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재검토하면서 문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인권이 뭐냐, 생명이 뭐냐, 행복, 자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제정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소통되고 그다음에 또 언어화되고 서로 교환되고 공유되고 교육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 인문학이라는 게 나온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이고 생명 위기입니다. 생태 위기는 지금 멸종 상황을 보시면 알수 있으시고요. 여섯 번째 멸종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도 수백 종씩이 사라지고 있고 그한번 멸종한 종은 다시 복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 위기는 저희 팬데믹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지금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들이 과학 기술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환경인문학이라는 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먼저 나오고 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수용되고 연구되고 이제 담론으로서 소통되고 있는데요. 리우 정상회의 이후 한 세대가 지났지만 기술이나 경제학, 정책에 의존한 그런 대응책들이 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나빠지기만 했고 아직 터닝포인트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술과 경제학과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세팅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생각은 이걸로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정책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내도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할 때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창의성과 재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의 일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나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써봤는데 지금 이제 그 산업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탄소 사회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어떤 기술과 경제와 이런 그 하부 구조뿐만 아니라 그걸 떠받치고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면은 기술과 정책만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월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인문학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환경 안에 재위치 짓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에서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이 돼 왔고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시스템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환경 안에 다시 놓고 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심층 생태학이라든가 철학에서 그리고 환경사, 그다음에 생태 비평, 문사 처리죠. 이런 쪽에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과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비인간을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죠. 인간 기존에 이제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안에 재위치 짓는 거. 그래서 비인간 존재들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간섭해 왔는지, 그리고 인간 사회가 어떻게 해서 물건과 뭐 다른 비인간 존재와 시스템과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환경 담론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환경 담론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과학 기술, 그다음에 사회 과학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해왔던 어떤 해결책들이라는 게그 하나하나를 깊이 분석해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많은 모순들이 있고 그거의 전제 자체가 지금 저희가 향하는 새로운 세계관과는 조금 또 모순되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문학이 적극적으로 환경 담론과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한편 그러면은 인문학은 지금 완전한 한국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20년 전부터 벌써 인문학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인문학이 죽으면은 사람이 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인문학이라는 게그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느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새롭게 이 상황을 타개해 갈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을 인문학 스스로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예, 뒷부분은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환경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바람과 물이라는 그 개간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기후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모든 일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기후 위기와 생태 전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넘어서 느낌과 끌림, 안타까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나 내 자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서사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작가들이 쓰는 어떤 소설들에서 자연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자연이 아니라 다 파괴되고 인간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SF 소설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들을 같이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제랑 관련해서 저희 이제 어떤 20대 필자가 쓴 글인데요. 베트남 붕왕투 화력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인데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현지 주민들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숨이 막히는데 이것을 승인한 거를 보도하는 기사에서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 업계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누구에게는 숨이 막히는 일이 누구에게는 숨이 돌리게 되는 일이라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글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너무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정부에 계신 분이나 여의도 국회에 계신 분들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거의 100%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가 하는 일에서의 생각을 분리를 시키는 게 근대성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이신 선생님들 다른백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인들과 여론 지도층들과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언어화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윤정 이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담론의 개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실제로 생태전환 매거진을 창간까지 하셨고 제가 아는 바로는 또 오늘 저녁에 아마 그 북토크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왕성하게 그 지금 한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다양한 결에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방점은 인문학에 찍혀 있었던 것 같고 이 생태 문명으로 가는 생각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다음에 얘기하실 그 한신대학교의 정건아 교수님은 그 뭐라고 생산과 소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 사회적 경제나 이 순환 경제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이 시장의 전환 내지는 경제학이 생태 문명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를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 오시고 또 실천 현장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발제하는 와중에 궁금한 거라던가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바로바로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사회 볼때그 채팅창에 써주신 거에 기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건아 교수님 발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건아입니다. 먼저 다른백년 5주년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글과 저도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생태문명 선언이란 책도 출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역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웨비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책을 앞뒤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뭐 한준호 쌤이나 또 김홍기 교수님 글도 보고 또제 글도 보고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컨퍼런스 하면서 있었던 여러 발표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제가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쓴 글은 두 가지 글이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도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도시 지역은 특히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오늘 한지용 선생님 발표도 나왔지만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깊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었고,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산학협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대학,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로컬에서 로컬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연구, 교육, 또 활동, 이런 것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와야 대학이 살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그래도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울의 변방인 서울 동북사구라는 도봉, 노원, 성북, 강북구의 어떤 지역 협력의 실험의 결과들을 이런 생태적 전환과 도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생태적 전환, 특히 전환입니다. 크고 깊고 넓은 그런 변화로서의 전환인데,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환이 왜 필요한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그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전환의 구체적 도달점에 대해서 별로 논의나 상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환의 방점을 둔다면 특히 그런 그 뭔가 병목에서 경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사실 많이 달라져야 되고, 두 개는 서로 연관돼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방점 안에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고,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그 로컬 퓨처스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빅 픽처 액티비즘, 또 저희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철학에서부터 정책, 그다음에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까지가 꿰어지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과 지식과 공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됐고요. 오늘 그런 내용으로 전환의 필요성 간단하게, 그리고 그 전환이라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특히 경제의 전환이 뭘 말하는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빅픽처 액티비즘 얘기도 그렇지만 저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화면 속에 경제라는 거를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문학하는 분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전제하고 가는데요. 이런 특히 전문가주의가 전환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은 경제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잘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대중들이 생각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이시고, 경제가 굉장히 쉬워야 되고 사실은 쉬운 걸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슬라이드 자료가 많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 교육이 선생님들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정말 쉽고 큰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서 느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슬라이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화면 좀 크게 만들어서 그냥 보셔도 다알수 있는 내용으로 경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을 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멈춘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이걸 저희는 검은 백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기원을 보면 질병의 생태학에서 이런 산업문명이 가진 생태계 파괴 성격들이 그런 앞으로 이 팬데믹을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백신만큼 시급한 것이 어쩌면 사회경제 전 시스템의 어떤 전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제가 인용한 책은 미 국방성이 기후변화를 다루는 책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미 국방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보고서를 소개하는 책에서 제목이 '지옥의 문이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책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제가 읽고 그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계급 문제든 인종 문제든 지역 문제든 식량 위기든 재난 자본주의든. 사실 이런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지만 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 클럽의 보고서에서 제시가 돼 있었고, 단지 하나의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12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100년 후의 미래 중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 현상 유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그 당시에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저자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서 스미소니안 협회의 심포지엄에서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도 15년 전에 주류 경제학자인 니콜라 스턴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GDP의 1%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친 다음에 우리는 거의 GDP에서 5%에서 20% 정도의 비용을 매년 치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도 그런데 아무런 선제적인 대응은 없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최소한 마이너스 5%에서 분기별로는 2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현실로 체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엘고가 불편한 진실을 출간하고 다큐로 만든 이후에 우리는 점점 더 어쩌면 기후 변화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데이터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나오미 클라인의 표현에 의하면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감성적 지적인 항체를 갖게 되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르게 생태적 문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고 교육의 수준도 높아지고 더 발전해 가지만 생태적 측면에서의 문맹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뭔가 전환의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상황은 한마디로 우리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할수 있고 여러 지표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지표, 뭐 생태 발전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생태 재생 능력에 우리는 그걸 생태용 carrying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8배 정도를 쓰고 있고 이것을 다시 다른 지표로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3.3개의 지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우리 뭐 총체적인 문제고 특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성장 세계 10위의 경제 수준에 도달했을 때그 이면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심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도시화 지금도 수도권에 집중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신도시나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은 우리나라가 홍성태 교수의 표현대로 하자면 토건 국가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택지 조성과 이용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란 문제와 함께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라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적어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피크 오일이란 말을 쓰지만 피크 소일이라는 말까지도 우리나라의 면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은 심각하게 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수많은 곳이 다 도시로 만들어지는 택지 건설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이것이 단순한 생태에만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와 양극화, 투기에 만들어내는 이 악마의 악순환 구조 같은 것들이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 회의가 결의가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상부에서 탑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런 대책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걸 어떻게 실행할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대안을 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산림청이 소위 숲이 가진 탄소 포집 능력을 위해 숲을 관리하고 경영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선 온통 난리가 났었죠. 최병성 목사님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어마어마한 숲을 산림청의 주도하에서 그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숲을 훼손하고 나무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짓는다고 하면서 산을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것이 제2의 4대강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문제제기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환이라는 건 정말 총체적일 텐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감성적이고 지적 항체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와이트헤드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관념이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미지와 관념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안에 보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또는 세계화,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에 대한 생각, 도시와 농촌, 그리고 노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전환한다면 그때 새로운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나 지역 순환 경제, 내생적 발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핵심 가치로 올라와야 될 뿐만 아니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백캐스팅, 포캐스팅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담대하고 발본적인 어떤 정책들이 정책과 또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진행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환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미 유럽이나 OECD에서는 전환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과 연구들과 실험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단계에 대해서 거기선 니치 얘기도 나오고 넛지라는 행동경제학의 방법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통합적 접근, 융합적 접근, 학제적 접근, 참여적 접근 이런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전환이란 거야말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환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미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유럽은 유럽의 그린 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순히 기술이 해결해 줄수 없고 이것이 경제 시장 메커니즘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이것은 어떤 공공의 정치의 문제로 해서 정말 전면적이고 담대한 어떤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이제 수행되는 것을 저는 그것이 이제 그린 뉴딜이 되어야 되고 그린 뉴딜, 그린 딜은 지금 적어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는 이게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어떤 어젠다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그런 전환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이제 고율의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를 예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춘 어떤 수출 중심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 어떤 굉장히 심각한 좌초자산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구조적 실업을 마치 석탄산업 합리화처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고 이것이 아마 정부가 대통령이 아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 안에서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들을 보고 이미 그것이 예를 들어 제철이 심각하죠. 그 당진의 현대제철이라든가 이제는 배출권 구입 비용이 기업의 수익을 훨씬 더 초과하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말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에 이게 얼마나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목전에 다다른 어떤 의제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제 경제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전환을 해서 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경제인가라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논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표에서 우리가 뉴 노멀 포스트 정상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기후 변화나 뭐 고령화 이런 의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의제가 긴급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고 과학적으로 흔히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기존의 정상과학의 틀 안에서 이게 합의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영역에 있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그러니까 에너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이유는 삶의 가치나 방식, 또 정책과 제도, 이런 게 함께 변화돼 주어야 되는 문제여서, 이건 결국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전체 시스템과 지구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그리고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긴다, 언제나 경제가 이기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사실은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제가 적어도 경제학을 하면서 60세가 돼서 3, 40년 이상을 경제학을 하고 나서 가진 느낌에 대부분의 경제학 서적은 지구 생물권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생태계 순환에는 무지하고 경제 순환의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있다. 그 안에 토양, 기후,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것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제공하는 서비스는 탐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경제 시스템의 시스템 오류, 작동 오류는 매우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미 기후 위기 이전에도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의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 먹거리, 식량,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은 적어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정말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적어도 이런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생물계의 생물권의 경제 이야기는 적어도 인간의 경제학 안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 우리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경제학자다라고 말할 만큼, 경제학자인 퀘이커 경제학자인 케네스 볼딩이 이미 60년대 그 얘기를 했고, 그는 카우보이 경제와, 그것이 카우보이 경제 프론티어가 미덕인 시대에 이미 우리는 행성에 살고 있고 그 행성적 한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경제학의 교과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배제돼 나갔습니다. 철학에서 화이트헤드가 배제돼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경제와 이컬러지와 이코노미라는 게 상극인 것처럼 하고, 그 어떤 그 각각의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이제 딜레마 상황이 일단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생태 경제학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번역되어 있는 생태 경제학 교과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고 뭐 주류 서구 사회에서도 생태 경제학은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런 경제학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그 논의를 생태학이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갔다면, 그때 다윈은 자연의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결국 생태라는 건 자연의 경제의 순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었는데, 그 순환이라는 건 상호관계로 상호 연결돼 있고, 그 상호 연관성 속에서 자연과 인간과 인간의 경제까지가 함께 이해돼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의 인간의 경제만이 가장 거기로부터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반가운 어떤 경우, 작년 우리가 생태 문명 컨퍼런스 만난 이승무 박사님의 책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사증후군,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유기물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그걸 소비하는 도시인들의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생태 용량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회에 그런 물질 순환 구조에 상응하는 정신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왜 사회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단절돼서 그 간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들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경제는 자연의 경제 속에 인간의 경제가 가야 되고, 그 방법이 저는 순환 경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순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행성적 한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 경제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락스트롬의 행성적 한계라는 개념은 이제 유엔의 리우 환경위에서도 수용이 됐고, 이것이 경제학에서는 도넛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 케이트 레이월스 박사는 지금 옥스팜에서 일했던 분인데, 지금 너무나 바쁜 분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돈업경제학은 국가경제보다는 도시경제나 지역경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럭스럼의 행성적 한계를 가지고 이 지역이나 도시경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기초와 환경적 천정이라는 이 안에서 경제가 작동하게 해야 되는 것, 된다라는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가 제가 처음 생각했던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주류 경제학 안에서의 반성도 있어서 그것이 저희 소위 이제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또 GDP를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논의들로 나오고 GDP 대신에 행복 지표라는 것도 많이 지금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것들의 기초 안에는 이렇게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니지만 슈마허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서울에도 왔던 이 책에도 달려 있는 데이비 콜튼 박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 안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들어 있고 이런 것이 대한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개념은 그래서 분권이나 분산 또 참여 연결 이런 것들이고 그 안에서 폐기물이 자원이 되게 하고 무한성장을 지향하고 생태적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Waste is food, 혹은 green is gold, small is beautiful. 이런 어떤 굉장히 짧지만 뭔가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 전환의 경제의 어떤 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 전략은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미국엔 대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나이키나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도 나오고 파리는 도시계획의 순환경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 그린딜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고 해서 먹거리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유럽 연합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국민경제의 전환 전략으로 순환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순환경제라는 것이 이 순환의 고리가 너무 커서 글로벌 지구는 둥글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제도 하나의 순환이지만 글로벌 순환은 지구가 둥글지만 평평한 것처럼 너무나 커서 선형경제처럼 보이는 것이고 글로벌이 해답이 아닌 많은 작은 로컬의 경제를 얘기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고요. 그런 논의를 가지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런 로컬의 대응과 로컬 차원의 경제, 시민 경제, 공동체 경제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수 없다고 얘기한 것에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의 역할이 전면화되면서 시민사회나 국가의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동시에 경제 자체는 지금 풀타임 고용 시대가 끝나면서 지역사회의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이 고용과 대규모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빙산에서 이 상부에 있는 임금으로 교환되는 경제 활동만을 고려함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경제 활동들은 사실은 노동 시장에서 임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 논의를 여기에 접합시킨다면은 이렇게 비화폐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GDP만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활동들을 소득과 교환되게 만드는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한 상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 오류라면 오히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이렇게 생태적 전환 속에는 당연히 이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 위기를 함께 풀어가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전략이 앞으로는 독일의 경우에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되는 그런 고용보다 이런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외에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많은 실험들이 이게 당위와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한경제의 다른 이름으로 주거나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오픈 플랫폼, 쉐어웨어, 공유, 또 커먼즈, 공동부엌, 전환마을, 지역재단, 대한화폐, 타임뱅크
수많은 이런 실험, 이게 경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유엔이 이미 이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협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로컬이라는 단위에서 이런 경제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독일이 체르노빌에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시작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안산만 해도 수많은 시민발전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것이 시와오의 수상태양광으로도 가고 배당까지 이루어지고 25호기까지 한 안산이라는 작은 산업도시 안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되고 있고 많은 도시들이 미국에서나 또는 이미 소개한 유럽에서나 그런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이런 전환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대안적 삶을 실행하는 건 비교적 그래도 쉽 수 있지만 사회 주류 사회가 메인 어젠더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 순환 경제의 조성 이런 것들이 도시 선언 안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는 먹거리나 모빌리티나 또는 리모델링, 커뮤니티 케어, 에너지, 자원 순환을 놓고 생산, 유통, 소비, 투자가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 규모가 마을이냐, 동이냐, 자치구냐, 광역이냐를 놓고 이 그런 그 셀을 채워내는 거, 이 매트릭스를 채워내는 방식으로 순환 경제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레미 리프킨의 얘기에 따르면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에너지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물류, AI 또 4차 산업 이런 기술의 변화는 결국 협력적 공유 경제의 물적 기반들을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것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워 투 더 피플이란 이 파워가 전력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권력일 수도 있는 그래서 분권화된 수평적 경제에 기초한 이런 새로운 경제를 통한 새로운 어떤 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이 그 안에서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말씀은 산업 심리학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 속에서 보니까 제가 테드에서 본 거지만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개인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기버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남을 이용하는 것. 적어도 경제에서는 테이커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SNS가 발전하면서 가장 성공한 유형은 사실은 스마트 기버다. 매처는 뭐냐면 우리 보통 대부분이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날 이용하면 나도 복수하는 이제 이런 매처들인데 스마트 기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새로운 경제를 가지고 뭔가 이 공공 공유 자원이나 협력적 공유 경제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영역들은 사실은 넓고 저희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생태적 전환의 새로운 경제 모습이 그런 생각으로 재구성될 수가 있고 재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들 그냥 쭉 보여드렸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권아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PPT 화면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짧게 맞춰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이렇게 종합토론할 때 조금 더 청해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윤정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인문학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이 다시 접점을 맞게 해주는 환경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정건하 교수님은 그 지난 100년의 경제학과는 다른 의미의 그 생태 경제학 그리고 뭐 도넛 경제학 순환 경제학 그리고 그 실험의 현장으로서의 로컬 이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서울대학교 치의
의학대학원에 계시는 김홍기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건데요. 생태문명 선언에 실린 글을 보면은 생태과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시고,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인공지능이나 뭐 인지과학과의 결합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흥미로운 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홍기입니다.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주제는 이제 생태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적기는 적었는데, 사실은 제가 정건화 교수님 같이 이 분야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한윤정 박사님 같이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이 생태학, 이코로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와 사람이라고 하는 포럼에 저희 학생 따라가지고 가다가 끌려가서 이제 조금씩 발을 담그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 전공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분야여서 사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뭐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주제에 발을 담그면서 약간 운명적으로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게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한 지 24년이 딱 됐는데, 처음에 한국 가서 학생들을 이제 처음에 7년 동안 지방대학에서 이제 경영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의학 분야, 생물학 분야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원래 공부는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근에 항암제를 개발한다거나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완전히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1등주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만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왔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돈을 잘벌수 있는 분야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크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교수되고 이제 이런 환경에 있기는 있는데, 이제 제가 연구실을 끌고 가면서 문제의식이,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7년 동안 이제 지방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학생들 동아리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던 곳이 이제 야학 동아리였고요. 그 야학 동아리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야학 활동을 좀 같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게 딱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더불어 사는 게 뭘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을 이제 가르치면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서울대 있지만, 그 당시 때는 학생들이 이제 전문대 출신도 있고 뭐 야간 학생들도 있었고 주간 학생들도 있고 섞여 있었지만, 제가 보기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이제 물론 그 학생들이 지금 다잘 돼서 정말 잘하고 있죠. 그 서울대 와서도 제가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뽑을 때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은 교수가 됐지만 고등학교 52명 중에 48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신감 없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이 학생의 특징이 이제 후배들을 잘 챙겨요. 그리고 혼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같이 함께 연구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많이 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실의 분위기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뭐 1등, 2등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학생들이 잘 되는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24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게 제한테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인생에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한 박사님 같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학교의 작은 문화운동이라고 하면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그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벨을 누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겠죠?
어느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그 버릇대로 그냥 습관대로 어머니라 부르고, 어머니 저 이름 부르고 그냥 연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인생도 끌려 가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이과 문과 있다가 심리학을 학부에 공부를 했다가 미국 가서 컴퓨터 공학하고 철학을 했다가 경희대 교수 생활을 하다가 뭐 의학을 하다가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학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게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저의 개체성에 대한 문제, 자아의식, 개체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소위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야고 생물학에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제 인티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제 시스템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개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환원주의적인 접근들, 기계론적인 인과성 이런 것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이제 처음에 데카르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뉴턴 이후에 새로운 과학으로서 시작된 우리 현대 근대 과학, 근대 이후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방법론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학이 밝히고자 하는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말 우리가 세계 자체를 세계 현상을 제대로 풀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는 학문은 그냥 통계학과 뭐 AI 뭐 이런 걸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밝힐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 많았고요. 되게 신비로운 현상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좀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의식들이 이제 저한테 깔려서 되게 두서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끌려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과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러면은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져왔던 문제의식들,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읽었던 철학책들도 다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흘렀지만 아주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해서 크게 두 가지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월드뷰가 하나가 이제 뭐 플라톤 이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소위 리얼리스트라고 하죠. 실제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아시겠지만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변하는 거고 내가 물 속에 발을 올려놨을 때그 같은 물이 아닌 거죠. 계속 변하게 되는 거고 변화만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뭐 아시겠지만 그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여와가지고 철학의 주제로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고 뭐 아시는 엘리아 학파들 중에서 그 파르메디데스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속에만 있는 것이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을 반대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그런 실제론자로서 모든 것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변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뭔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이데아가 있는 거고 변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역으로 실제로 물질의 세계는 이 파티큘러한 인디비주얼한 thing이 실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for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형상 그리고 그 특질 universal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범주론이라고 하는 것의 문을 열게 되고 이제 온톨로지 존재론에 대한 어떤 체계적 존재론에 대한 그런 틀을 만드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인식론으로 오게 되고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게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과학이 데카르트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뉴턴의 어떤 기계론적 그 역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인과론을 가지고 모든 과학적 설명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외톨이 같은 사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고, 그 후에는 화이트헤드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하나의 한 줄기는 그 본질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객관화되고 대상화되는 탐구의 과학의 탐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계로서의 자연을 바라보게 되고, 그전에 이제 이런 변화나 프로세스나 뭔가 연결되어 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좀더 본질적인 그 접근하려고 했던 스피노자나 뭐 화이트헤드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화이트헤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류일 수도 없고 수학자였지만 실제로 과학 이론에 이분이 공헌한 바도 별로 없었고요. 뭐 신학에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이제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자연은 황폐화되고 기후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 경시 사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되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이런 월드뷰가, 세계관이 사실 서양 중심의, 그리스 이후에 세계관이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지, 거의 동양이나 뭐 심지어 아랍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다른 그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포함해서 불교 사상, 도교 사상, 그리고 이제 생태주의, 그리고 뭐이 남미 쪽에서 자기조직화 패러다임을 가진 이제 마추라나 바렐라 같은 사람들, 노르웨이에 있는 아른네스 같은 생태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기존의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실제론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잘 아시다시피 노자 사상,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무위 사상은 최근에 저희 인생이 일부러 무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주체 사상이 있을 때는 내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객관화시키면서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는 뭐 하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이끌린 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흘러 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교 사상에서 최근에 이 도가 무엇일까, 뭐 무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 중도 사상이 무엇일까, 유심과 무심이 함께 가는 중도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도 이제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건하 교수님, 그 미국 가서 공부하셨던 이제 과정 신학 같은 경우도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유기체 사상,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actual entity, 현실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 기억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다른 곳과의 관계를 통해서 프리핸디드, 그 파악되는 것이 관계로서의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역동적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기계론을 탈피하는 그런 프로세스, 필로소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최근에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이 책인데, Systems View of Lif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이 사람 책을 읽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뭐 무슨 도와 타오와 뭐 현대 물리학인가 하는 책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책이 주류 과학은 아니었죠.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왔는데, 물리학자지만 사실은 논문을 쓰는 물리학자가 아니죠.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과학자라고, 신과학주의라고 해서 약간 수도 사이언스, 사이비 과학자라고 이름을 많이 붙였죠. 근데 이 책이 Systems of View of Life라는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캠브리지 프레스예요. 그리고 제가 참가했던 굉장히 저기 유명한 큰 학회인데 소위 분자 생물학과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그 컴퓨터 생물 정보학에서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책이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하나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복잡계 기반의 생물학 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도. 그래서 최근에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라고 해서 네트워크적인 양리학, 네트워크적인 생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선형적인 인과론을 부정하면서 되게 복잡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원주의가 아니라 홀리스틱하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생물학 할수 있는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도 그 약물을 하는데 지금 항암제 개발에도요, 어떤 항암제도 단일 항암제가 듣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항암제를 넣거나 굉장히 뭐 칵테일 처방이라고 하는데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하나의 진이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들 간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예. 뭐 여러 생태주의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생태주의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 실제 1956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 비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고 사이버네틱스는 결국 시스템 이론이죠. 시스템 안에 여러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피드백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 사람 밝혀냈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조직화입니다. 어떤 이런 컴포넌트들끼리 서로 working together. 그러니까 이 함께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시스템이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다 이머전트 하는 거죠. 장발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성 요소를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창발되는 그런 특질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내부를 이렇게 크리에이션 소위 오토포에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은 밥이 세포 속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조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셀프 크리에이션인데 자기 밖에 있는 환경에 있는 무엇이 들어온다면은 자기 내부의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걸 오토포이에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지구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 예를 들자면은 건물에다가 돌을 갖다 놓으면은 뭐 택시에다가 돌을 갖다 놓으면 돌이지 그게 택시의 일부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오토포에시스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론적인 인과론이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생명체에 있어서는. 근데 지구라고 하는 환경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생명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잡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얘기를 할때 무생물로 물리학적인 연구, 화학적인 연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RNS라고 하는 심층 생태학, 딥 이콜로지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도교 철학과 불교 철학과 기독교 철학을 연결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환경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valu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고센트릭한 게 아니라 에코센트릭하다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경제학적인 환경주의, 아까 정근호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개념은, 경제학의 개념이 유틸리테리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에고센트릭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을 딥 이콜로지에서 추구하는 철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게 어떻게 사회에 파급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그 셜로우 이콜로지를 떠나서 딥 이콜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얘기를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교육 관점에서 이제 environmentalist가 아니라 ecologism, 실제로 지구 안에서의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체 중심이 아니라 대상화될 수 있는 개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에 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ecological education,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태학적 감수성, 그리고 건강한 자아의 발달, 상생의 정신,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초월적 생태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교육학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IQ 검사를 한다거나 성적을 매긴다거나 하는데, 실제로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트랜스 이콜로지컬 에듀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자아의 성숙함을 매주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보면 셀프 트랜센던스, 자기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이 자기 초월성 검사를 이제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집어넣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태 소양의 개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구상의 생물을 살수 있게 하는 자연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 그 과연 이걸 어떻게 더 증진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태 소양이 없는 사람들을 생태 소양이 있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교육에서 좀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데, 뭐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초학문적 사고, 공간적 사고, 시간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배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제로 교육 커리큘럼에 넣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 8개 분야를 하고 한 분야에 한 11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예산이 110억 정도인데,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야로 뭐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거예요. 서울대 벽을 다 허물러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다 허물고, 서울대 커리큘럼들 교수 이제 그 강의하는 것들 다 열어서, 모든 대학이 학점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무크에다 다 올려서 대학들 간에 벽을 허물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이제 사업이거든요. 소위 공유대학 사업입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커먼스 이코노미 같이, 이런 방식 교육에 있어도 커먼스, 제가 이제 러닝 커먼스 플랫폼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있는데, 학습에 있어서 공유 시스템들, 이런 것들 만드는 게이 사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ecological education이 아닐까. 서로 협동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서로 대학의 문을 열고, 개체성의 문을 열고, 저기 벽을 무너뜨리고, 관계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제 이 공유대학 사업의 취지입니다. 뭐 한국 그 생태 교육은 뭐 이제 발도르프 스쿨이나 숲 유치원 중심의 유아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기존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대학에서
하이어 에듀케이션 성인 교육에 있어서 이런 이콜로지컬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양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홍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전공이 AI 빅데이터고 이렇게 치의학대학원에 재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 내용은 이렇게 철학 교육 이런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통섭적인 학문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면서 발표를 들었고요. 그 시간이 벌써 3시 반이 돼서 그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회의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이나 토론하시고 싶은 분이 직접 이렇게 음성어를 해제하시고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예, 먼저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김정명 교수라고 명지대학교에 예술체육대학에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어시스트라는 그 경영대학원에 지금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김홍기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같은 거 굉장히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한이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회를 타야, 무슨 일이든지 이 기회를 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주시면은, 그 김홍기 교수님도 좋고, 다른 분도 같이. 어떤 아이디어 말씀하시나요? 그 지금 프로젝트를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유 교육이라는 네. 아이디어에서 에콜로지컬 시스템을 이걸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거를 지금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전에 이게 이런 게 터지고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터졌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런 아이디어를 빨리 내서 그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지금 그 가능해질 수 있을까? 네,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그 학기 중 수업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건 그런 제가 만든 질문을 건 아니고요. 예. 교육부에서 1년에 85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기획이 되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 8개 팀인데, 이제 뭐 반도체, AI, 뭐그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 이렇게 해가지고 8개 큰 팀이고, 한 팀당 7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후내년부터는 한 21개 팀으로 만들어서 한 몇천억 정도를 정부가 뿌려서 아마 대학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서울대 저희도 교무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저보고 이제 뭐 총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저도 밤을 새면서 이제 제안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겨우 따기는 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고요. 제도도 아직 안 받쳐주고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찌되었건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대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잘못하면 상생이 아니라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렇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아무 교육부 지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은 할 바에야 정말 이게 이 virtual university 형태로 가상의 대학 같은 형태로, 지금 사이버 대학이 아니고 일종의 대학의 벽을 무너뜨리고 7개 대학이 저희랑 참여하는 대학이 7개인데, 이 대학들 간에 서로 뭘 쉐어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정하고 있고요. 마치 한 개의 단과대학처럼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북대, 한동대, 이제 시립대 한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이 팀이 또 다른 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팀들하고도 지금 제가 서울대 정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고대 정보처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굉장히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한 달도 안 됐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협약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연합하고 연결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학생들을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는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기존의 대학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육의 문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또 질문이나 토론해 주실까요? 보태서 제가 김홍기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을 이 비유하자면은 브레인의 신경세포들처럼 이렇게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는 메가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언뜻 드는 한편으로, 정건아 교수님은 아까 이 대학이 산학협력이나 이 글로벌 이런 것보다는 로컬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이 순환경제의 실험을 할수 있는 현장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세기의 대학과는 다른 어떤 모델의 실험을 이 어떤 양갈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건아 교수님은 그 김홍기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런 방향의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대학의 실험이 생태 문명으로 가는 전환과는 또 어떤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뭐두 분한테 공동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 전환이라는 것을 대학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답이 너무 상위 결론이 너무 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존립의 위기라는 상황은 이미 예정된 미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 왔느냐? 대학은 대학생들은 가장 젊고 또 학구적이고 고학력자잖아요. 대학 교수들 전문가고, 대학은 또 존경도 받고 자원도 많은데, 우리가 이 고령 사회와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대학이 그동안 해온 것들은 제가 보기엔 대학은 정말 탐욕과 그다음에 뭔가 이 교육의 그 대학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과연 했느냐, 특히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대학이 왜 필요한가, 혹은 대학이란 공간이 왜 필요한가,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면 되는데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러니까 그 위기를 굉장히 증폭시키면서 대학의 본질과 존립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없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가지고 탑다운으로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거는 뭐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 자체에서
그린 스마트 그린 교육이라는 교육부의 정책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냥 디지털에다 스마트에다가 대통령이 그린 뉴딜 하라니까 그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학교에 학생들도 오지 않는 노후된 학교 건물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해서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고 나눠야 되고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뭐 심지어 영성까지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발본적 전환의 고민이 필요하고 전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김용기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고 학생들과 실험 현장을 가지셔서 근데 김용기 교수님이 우리나라 지금 하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 연구자들의 일반적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전 부정적이었습니다. 김홍기 교수님은 또 네, 정근학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하여튼 제가 뭐 과제 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노력해서 한건 아닌데, 어찌어찌 끌려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교육부도 대안도 없고요. 준비도 안돼 있고요. 그래서 정근학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심지어는 뭐 나쁜 기업들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대학 교수들도 개별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진척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또다 부인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제의식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작은 문제의식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들 갖고 계신 문제의식과 통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의식들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제가 어떤 큰 그림 속에 하나의 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 뭐 생태적인 어떤 그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들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심은 있지만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돼야 되는데 큰 문제의식이 큰 대안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철학을 예를 들어 정말 빅 필라스퍼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다 변환이 되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대안보다는 문제의식이 좀더 커야 되고, 아직은 문제의식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대안도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ESG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ESG라는 용어도 사실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빅데이터 하면서, 그러면 데이터 센트릭 ESG가 뭘까?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가 가장 ESG에서 점수가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그럼 그 인덱스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올바른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되게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ESG 지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 센트릭한 ESG가 있다면 뭘까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빅데이터 AI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되게 작은 거지만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얼마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지 아세요? 2세들은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전기 소비량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아니에요. AI는 오히려 지구 환경에 굉장히 해악이 돼요. 근데 저는 AI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가 할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정말 케오틱하게 엔트로피는 점점 높아지는데 질서가 잡히면 엔트로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AI를 보면은 그 엔트로피가 떨어져요. 레귤러리티를 찾아내면은 패턴을 찾아내면 엔트로피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훨씬 더 사람같이 훨씬 더 많은 케오틱하게 엔트로피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기후 변화나 이런 데 있어서 좀어그 좋은 대안으로서 어떤 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IBM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약간 일조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할수 있는 조그만 부분들인데 너무 큰 그림만 가지고 가면은 너무 철학적인 담론만 만들어내면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아렌네스 같은 사람은 그큰 담론인데 이 정도의 담론은 사실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딥 이칼라지라고 하는 그거는 큰 담론이에요. 근데 이런 담론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또 의견 네, 주시거나 제가 질문?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실천 단위는 뭐 작게 작은 기업부터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단위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게매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이 플라스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대한민국 정부가 무능한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환경 범죄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로 플라스틱이 일주일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올 11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GOP라고 그러나요? GOP 26, 지구 환경, 환경에 대한 지구회의가 열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서 그게 질문인데, 그 질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지구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온난화도 심각하고 팬데믹도 심각한데 실제 지정학을 움직이는 부분은 엄청난 패권주의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백신 가지고도 현재 움직이는 것이 거의 패권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G7 회의도 그랬지만 거기서 G7 회의에서 합의한다는 거가 뭐 이제 4억 명분의 백신을 뭐 G7 정치국가들이 하겠다고 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4억 명분이 아니고 40억 분, 50억 분, 명분의 백신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되지 않으면 팬데믹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해야 되고 백신 기술권을 뭐 품질 문제가 있겠지만 전 세계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자기 이기, 기업 이기주의나 국가 이기주의나 패권주의가 하는 이 지정학적 이 질서, 이 과정 속에서 GOP26의 지구회의에서 뭐를 다룰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망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분 교수님 중에서 혹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아 교수님 답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예, 제가 이사장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보면 저희가 경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요, 기득권이 있고 해서 사실은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전환이라는 건 사실은 기술을 선도하는 유럽이나 미국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정한 전환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탈성장이라는 의제까지를 넣어서 기다려주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 아시아, 중남미 이제 이런 사회까지를 넣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이 지구 사회라는 것이 그런 협력의 틀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사실은 일방적인 다시 또 하나의 패권 전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로 좁혀 보면 미국 안에서의 그린 뉴딜 정책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 저희가 다른 데서 논의를 했지만 돌봄이라든가 보육, 사람들의 삶과 관련돼서 버티게 해주고 지키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는 예산들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이 대기업과 기술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일자리로 가야 되고 자영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 돈업 경제학의 두 개의 얘기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런 의미의 로컬 뉴딜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의제화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국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얘기가 이사장님 맨 앞에 얘기하신 왜 재활용 부분에 이렇게 안 되냐라는 그건 저는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자체와 시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업이 책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선제적 후자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는 기업이 생산 그게 순환 경제인데 생산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생산 디자인 단계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 추출하고 사용하고 오염하고 배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태 산업 단지이든 순환 경제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기업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재활용되고 폐기될 것까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집어넣지를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아까 김원 교수님 이제 코멘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해법들은 해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작게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실험실적인 해법이 임팩트를 만들어내려면 그 문제의 본질에 닿아 있는 해법이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나오는 해법들이 그걸 랩이라고 policy lab이든 living lab이든 저희가 랩이라는 컨셉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게 임팩트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주류가 될 필요가 없지만 하이에크가 30년을 케인즈 밑에 살면서도 신자유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핵심적 본질에 대한 접근이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학은 전혀 반성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간이 왜 대학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여러 번에 있었지만 그걸 다 놓친 대학에서 어떤 해결 능력과 해결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거냐. 그러니까 대학의 먼저 반성과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최고의 그 성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하게 만드는 수준의 변화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학이 없으면 안 되나 이런 문제의식. 작은 실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대학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데 정부와 본부라고 하는 보직입니다. 이제 서울대 CIO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가 공간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서울대는 뭐 아시다시피 단과대학들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종합대학이라고 하지만 단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요. 그리고 공간을 계속 건물을 짓습니다. 공간이 많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 공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공간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이 강의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을 쉐어 안 하려고 숨겨놔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않으면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면은 돈을 안 주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건물에 어떤 공간이 굉장히 많이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예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예약하고 외부에 있는 국민들도 예약을 해서 이 공간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인문대학의 강의실 한개 정도는 뭐 외부에 공유를 하게끔 한다. 이러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거나 이런 데 불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다 남기게끔 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모든 공간을 정보 시스템으로 공유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실천일 수도 있어요. 괜히 건물을, 쓸데없는 건물을 지어서 빈 공간을 내버려 두는 것도 자원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예를 들자면 화학 물질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실험실에서 이 물질을 쓰고 난 뒤에 버려요. 자기 랩에서 쓸모없으면 버리는데 그게 독극물 처리가 돼야 돼.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옆에 방에서 저기 여분의 그 약물을 가지고 와서 쓸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보 시스템으로 정보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 작은 실천이지만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제가 여기 CIO 하면서는 이것저것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굴이 보이시는 선생님이 최성주 선생님이랑 영어로 유저라고 되어 있어서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양국현 선생님 세 분은 계속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 주시고 경청해 주고 계시고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감을 간단하게 남겨드렸는데요. 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 학자들의 모습에 좀 감동받았다고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철학의 시대가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영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인지하게 해줬고, 또 그것을 깊이 공감하는 시대가 된것 같아서 이런 접근, 이런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시민운동가이고요. 누군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민운동가이고 언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은 뭘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져오고 검토하고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공감대라 그럴까요?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예, 저는 좀그 양국현입니다. 철학하고요. 지금은 성균관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그 철학 강의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은데 이내경 이사장하고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김정명 교수님 소환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앞부분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주제이고 당연히. 근데 이제 아주 정밀한 논의도 있는데 이제 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아쉽기는 하고, 원래 이런 공개적인 담론이 좀 그런 허술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원래 준비하신 게다 전달이 안 되고 논의가 다안 되고 이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고 저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 거기는 못 됐다는 걸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이컬로지하고 아마 그 대학 교육하고 연관이 있는 주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뭐 정책이나 정부나 뭐 시나 일반적인 시민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현재적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용서하시고요. 틀렸으면 나중에 질책받으면 되니까는요. 굉장히 생활 속에 덜 들어와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거기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지만은 덜 들어있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이제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 그 생활 속에서 있는 그 환경에 대한 태도는 정말 다르고 그 저희 아이들 통해서 많이 보게 된 건데 아이들이 이제 성인 뭐 30대 40대 된이 나이에 와서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이 유럽 독일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는 쓰레기통에다 아무거나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에 차면은 건장한 남자가 올라가서 밟았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재활용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의식 속에 이제 당연히 환경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네 그 생활, 식품, 어떤 예를 들면은 제가 특이하게 본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핀란드에 오면 냉장고 없이 사는 부부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그 마켓에 가면은 계란 포장이 4개짜리 제 기억에는 뭐 6개짜리도 있었나 그렇고 10개짜리 뭐 이래요. 우리나라는 3개 한 판이거든요. 예, 그게 가장 가성비가 높으니까는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그뭐 유기농 아니면은 누가 바라봐서가 아니라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다들 각자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이 대학 교육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훨씬 더 그렇다면은 유치원 교육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기업적인 국가적인 책임은 또 그거에 기반해서 나와야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주제들에 이렇게 의식에 다가가지 못했는데 뭔가 얘기해야 되는 순서가 된것 같아서 좀 이리저리 얘기했으니까 용서하시고요. 제 소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미 예정됐던 시간이 2분 초과됐는데 꼭이 말은 마치기 전에 해야겠다 하실 분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와중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똑똑한 존재이고, 정말 너무나 진화된 존재이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김봉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정말 챌린징하다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연구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이런 궁금증 같은 것도 생겼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정건하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감을 하는 편인데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부족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개 대학들이 AI 기반으로 공유를 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방법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살리는 것들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는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한 자원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저희처럼 거칠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생태 문명과 생태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
되고 또 그거를 국가가 어떤 의제화하고 그런 챌린지를 던졌을 때 더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걸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기 위해선 거꾸로 그런 사회 분위기와 개개인들의 어떤 인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바람과 물을 통해서 계속 더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지금 화면에 굉장히 애띤 미래 세대 한 분이 등장하셨는데 혹시 얘기하실 게 있어서 화면을 켠 걸까요? 강은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한 2시 10분쯤부터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안 켜고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안 해주셔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청년교육 긴급행동에서 이제 활동을 1년 이상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20대 지금 초중반 학생인데 기후위기를 이제 딱 인식을 하고 이게 그냥 환경 문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는 어떤 그냥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문제, 제 삶을 뒤흔들고 또 저의 미래에 이제 닥쳐올 문제들이라는 걸 이제 확 받아들이고서부터는 뭐 개인적으로 10대 때부터 꿈꿔왔던 뭐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4명을 낳고 화목한 저희 부모님과 같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정말 사소한 꿈들조차도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런 것들도 사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이제는 그런 내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에게 좀 더 이제 20대 시간들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결혼 자체뿐만 보다는 이제 뭔가 가정을 이루려는 어떤 가족 이런 것들에서는 너무 이제 내려놓게 됐고 또 하나의 제 삶에서 또 기후 위기라는 인식이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이제 17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이제 4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졸업장을 받아서 원래는 대학원에 가서 약간 안보 문제나 이런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지켜본 롤모델인 분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확보를 하면 또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수십 년간의 어떤 전문성 확보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져 보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제 진로에도 맞는 것 같아서 당연히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기후위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굳이 그런 어떤 학위를 제 스스로 증명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보다 구체적인 삶이랑 또 오히려 그런 학력이나 지역이나 세대나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장벽을 넘나드는 어떤 장을 오히려 구체화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아젠다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사회를 오히려 만들어내고 대안을 현실적으로 구축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기후위기라는 게 제 삶에 많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떤 미래의 어떤 진로들도 되게 많이 뒤흔드는 좀 계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앞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대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부문이나 이런 것들의 장벽이 오히려 이렇게 초월해서 연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더 창조적인 것들을 읽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필요하지 어떤 전문성을 더 깊이 깊이 파서 그거 자체에서 뭘 더 공고히 해서 인정받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열린 장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많은 고민들 하고 부딪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또 다양한 사고 방식들과 이야기들 나누고 함께 또 꿈꾸는 것들을 확장하는 자리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들로 잘 배우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100년을 살아가실 미래 세대가 이게 클로징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5주년 기념 세미나에 딱 맞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저보고 오늘 사회를 보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사진 가운데 제가 가장 어려서 뭐 이렇게 앞으로를 맡아가라는 이렇게 무언의 압력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생태 문명 선언이 작년 11월에 출간이 되었고, 원래 그 100년 아카데미 그런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은 독자와 대중들과 만날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마 올해 1년이 지난 올해 11월 되면 집단 면역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세 분 선생님의 오늘 해주신 얘기가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지금 청소년, 청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후 행동 등등등 하고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더불어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4시 10분이 지났는데요. 오후에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그 두 분 교수님, 또 한 박사님, 또 유명한 이사님 대단히 고맙고,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다 함께 다른 100년을 열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른 100년 5주년 세미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